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너의 이 모바일 게임이 궁금하니? 네, 러브라이브 편. 네, 러브라이브 스크라이돌 페스티벌 편.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그인을 하니까 러브카스톤을 한 개 획득했고요. 내일은 뭘 획득할 수 있대요. 선물함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네, 러브카스톤. 그리고 이건 뭐야?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부원의 등장. 네, 신규 부원이 등장합니다. 아, 이렇게 부원 모으는 이벤트. UR 하나요? 네. 하나요가 UR 하나요예요? 네,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자, 우리들의 라이브, 너와의 라이프의 이지를 클리어 해주세요. 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선물 그냥 받고요. 네, 선물 받았고. 네, 뒤로 가고요. 예, 지금 여기 보시는 아이콘들을 하나씩 보시면 뉴스도 볼 수 있고요. 그죠? 뉴스, 친구 소식, 쪽지 목록, 요런 게 뉴스입니다. 그렇고 다시 홈으로 와서 친구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도 할 수 있고, 뭐 부원, 스토리, 뭐 라이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 메인 스토리, 사이드 스토리 이렇게 있고요. 부원으로는 유닛 편성, 연습, 특별 연습, 부이동, 부원 목록. 그러니까 유닛 편성은 유닛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유닛 A, 유닛 A는 뭐야? 유닛 B, 유닛 A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센터에 부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닛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유닛 A가 아니라 유닛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막 이름을 하면 되겠죠. 호노카짱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부원을 보면은 연습, 특별 연습은 보셨고요. 부이동도 있어요. 네, 부이동도 있어서 얘네를 내쫓을 수 있는 거죠. 보내버릴 수 있는 거죠. 너네는 미술부 나가, 뭐 이렇게. 너네는 아이돌 할 애들이 아니니까 너는 리코더부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단 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주가게 하는 좋아요. 이지. 우리들의 라이브, 너와의 라이프. 길게 누르면 라이브 목표 스코어 500, 900, 1500, 2500 콤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바로 우리들의 라이브, 너와의 라이프라는 곡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트를 어떻게 하나요? 이지.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게스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게스트는 아무래도 일본 게임에 주로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게스트로 넣는 거죠. 도조미 다이스키, 디멘션 위치, 와인 산천, 아키라. 아키라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요게 앨범 커버죠? 방금 나온 게. 쉬었으면 좋겠다. 나 마우스라니까. 두 개 들어온 거 나오지 마. 좀 빨라. 잠깐만요. 빨라.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노노. 너무 빨라. 나 마우스라고. 잠깐만. 안 돼. 오우, 예. 좋아요. 잘하고 있어. 어떻게든 깨기만 하자. 넘어만 가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이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모비준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노래가 참 신나고 좋습니다. 약간 우리의 정서에 그렇게 맞는 곡은 아니지만, 또 이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거죠. 네, 박자에 맞춰서.
하면은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할만하네요. 물론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지면은 제가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놓치고 있어요. 그래도 아, 가사가 다 들려. 나 큰일 났다.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알거든요. 가사가 다 들리는데 가사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곡한 곡을 다 듣는구나. 다이스키 너무 좋대요. 아, 좋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에서 끊어주는 것 같은데. 아하, 라이브 성공. 네, 좋아요. C. 아무튼 깼으면 된 거죠. 새로운 부원. 어머머머머. 와, 되게 옛날 일본 만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 같다. 예전에 그 웨딩 피치 같은 느낌이 좀 나는 미야시타 코코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코코입니다. 오. 이분은 지금 뭘 들고 있는 거죠? 망원경 들고 있는데요. 네, 아이자와 유라고. 이 학교에는 다 이런 애들 다니나 봐요. 오, 이치노세 마리카. 진짜 캐릭터들이 많네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로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애들 막 레벨업 하고 있고요. 인연 포인트 막 얻고 있고, 우정 포인트 얻고 있고. 좋습니다. 자, 노말 난이도가 오픈될 거야?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메인 스토리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신청은 안 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메인 스토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토리. 자, 이 스토리가 정말 이 게임의 기본이죠. 일단 라이브가 진행되는 이제 그 터치를 해서 하는 리듬 게임의 면모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되게 리듬 게임은 다 재밌죠. 게다가 이제 러브라이브라는 게임은 이 러브라이브라는 이걸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프로젝트의 특성상 노래가 오리지널 곡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30곡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곡들이 많기 때문에 곡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 완전히 이 러브라이브의 세계에 빠져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 스토리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가도록 할게요. 1화. 마키. 능력자죠? 네. 작곡도 할 줄 알고 피아노도 잘 치는. 네,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았답니다. 바로 접니다. 네, 얘네들은 원래 뭐 서로 선배 후배 가리지 않기로 했어요. 자기들끼리. 네, 과연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이브야, 연습의 서포트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키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얘네들의 목표. 뮤즈의 목표는 아마 러브라이브에서 우승하는 거겠죠? 목표? 호누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끝도 없고 매우 높대요. 얘네들 끝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얘네들 목표가 끝이 없네요. 그러면은 학교 스쿨 아이돌을 넘어서 이제 프로까지 노리는 건가? 프로로 이제 데뷔? 그런 것도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요. 네, 세세한 목표 설정. 효과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목표를 세우다 보면 그 목표에 짓눌려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나?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얘네들 목표는 진짜 자기들의 목표가 아니라 게임 내의 목표를 말하는 거죠. 어허.
私も合流させてもらうわ。さっきまで花代がいたんだけど見当たらないわね。 花요? どこに行ったんでしょうか? 네. 얘네는 친구들이 안 보이면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어요. 아홉 명이나 되는데 지금 네 명 모여 있잖아요. 하나요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바로 생글생글 웃고 있고요. 나 이게 클리어야. 이건 말도 안 돼. 잠깐만요. 얘네들이랑 대화 몇 번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2화로. 아, 그니까, 음악을 하나하나 열어줘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바로 2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니 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9명이나 있는데,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이돌부를 모으려고 하는 거는 글쎄요, 메인 스토리랑은 관계가 없는 거겠죠, 그죠? 네, 유닛이 더 커지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일본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저렇게 말투 뒤에 냥을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일본 가서 진짜로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메이드 카페를 이렇게 뭐지? 홍보하시려고 길에 나와서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이 저런 말투를 쓰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아키하바라에서 말이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의 여중생, 여고생들이 저렇게 말투에다 냥을 붙이는지는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일본에 학교를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저런 왕따다 같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네. 아, 제가 일본 초등학생들은 제가 박물관 가서 많이 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많이 봤는데 초등학생 안 그래요. 이런 말 안 써요. 네, 제가 뭐 본 몇몇의 초등학생들은 이런 말을 쓰는 초등학생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중고생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안 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 양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났네요. 아마 안 그러겠죠. 아, 그리고 대신 그건 진짜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손 이렇게 딱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얘네들이 밥 먹기 전에 여자애들이 되게 앉아서 손을 이렇게 딱 마주치면서 합장을 하면서 잘 먹겠습니다 하잖아요. 이타다키마스 하잖아요. 그건 진짜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런 건 진짜 하더라고요. 약간 애니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걸 진짜로 하더군요. 스쿨 아이돌이 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대요. 모집도 부탁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하는 정확한 역할이 뭡니까? 얘네들 연습시키고, 얘네들 라이브 시키고, 아이돌 부원도 모집해주고. 네. 중요한 일이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일이라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내가 너네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또 클리어. 그러니까 한 씬이 그냥 클리어군요. 시퀀스 하나가 그냥 스토리 하나라고 보면 되네요. 자, 목표가 발생됐습니다. 랭크를 3으로 만들어주세요. 모집을 하면 새로운 부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모집에는 일반 학생 모집과 특별 부원 모집이 있으며 특별 부원 모집에는 레어 부원이 더 자주 등장해요. 레어 카드. 자, 그러면 랭크를 3으로 올려줘야 되니까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모집 한번 해볼까요? 자, 특별 부원하고 일반 부원. 특별 부원 한번 해볼까요? 러브 카스톤이 부족해요. 안 돼요. 그냥 공짜가 아니었어요. 자, 일반 모집 한번. 러브 카스톤. 부족해요.
일반 부원 모집은 러브칼스톤이 5개 필요하고, 특별 부원 모집이 1회 모집이 5개, 11회 모집 50개. 일반 모집은 1일 1회 무료 모집. 아, 그렇군요. 러브카스톤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LP가 1회 한정 러브카스톤 22개 3,300원. 요건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한 번일 뿐이니까 실제로 러브카스톤 5개에 3,300원. 러브카스톤 10개에 5,500원. 완전 비싸. 러브카스톤 22개 21,000원. 67개에 33,000원. 115개 55,000원. 210개에 99,000원. 자, 그럼 10만원을 내서 러브카스톤을 210개를 사면 특별 모집을 4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4회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44장 뽑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무료 일반 부원 모집 한번 해볼까요? 어플 신청서 나왔습니다. 가차죠. 후지시로 유미라는 일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사람은 안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제 우정 포인트를 갖고서 하면 되는 건데, 1회 모집에 100, 2회 모집에 200, 요 우정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원이 늘었고요. 예, 얘네들 이제 연습시켜야 되는 거죠. 각성도 시키고. 같은 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원이 있어야 각성이 되는 거니까. 다른 곡 없나요? 스테이지 레벨. 아, 요거를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나 노말 못 깰 것 같은데? 노말은 못 깰 것 같고, 이지를 깨면 경험치를 얻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한번 해서 다음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곡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네, 아까 보신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노말은 지금 상태로 깰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오예. 마우스로 하는 건데도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콤보가 안 끊기게 해서 좀 스코어를 좀 높게 받으면 레벨업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마우스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 끊겼다. 좋고요. 또 끊겼네요. 살짝 이거 눈이 아플 것 같아요. 좋습니다. 거의 끝났죠, 노래? 40콤보 유지해야 돼. 아하.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스크라이돌 제도 뭐 이런 건 전혀 없죠, 그죠? 아, 나 그래도 C야. 그래도 C네요. 그래도 C군요. 아, 랭크업. 드디어 랭크업 됐습니다. 카드 또 생기고요. 자, 콤보 보상도 받았고요. 자, 이제 3화가 오픈되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스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와 댄스의 소질이 있어야 되고 매일 호노카의 숙제를 대신해 줘야 되는 거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네. 모집하는 요령. 이게 지금 스토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된다기보다는 분명히 얘네들 하나요가 없다고 하나요 찾으러 왔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삼천포로 빠져서 부원 모집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뭐 게임으로 알려주는 거라서 이런 거죠. 네, 정말 혼신의 힘을 담은 더빙이로군요. 네, 그걸 또 흉내내고 있습니다. 성대 결절이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이 성우님들 돈 많이 받으시니까요. 네, 두고 갈까요? 아, 하나유가 왔습니다. 네, 하나유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순수하고 청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애니메이션에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유가 제일 웃기더라고요. 전 코믹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개그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나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런 말 실수를 죄송합니다. 사실 러브라이브 팬덤이 크기 때문에 멤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제 유튜브 채널이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네, 하나요는 잘 알고 있네요. 도와줄 분. 이제 인사를 되게 잘하는군요. 예전에 애니메이션 초창기에는 되게 자기소개도 못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네, 흔히 말하는 아이돌 오타쿠를 맡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편성이 좋을지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야 1학년 3명을 만났고 이제 3학년 3명을 만나러 가는 게 이제 다음 장에서 될 테고요. 도대체 이 스토리가 얼마나 길지 전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의 3학년. 자, 이거 니코니코니는 한번 봐야 되는데 말이죠. 랭크를 5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 니코는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니코는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이거를 깰 자신이 없어서.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쉬었으면 좋겠다. 나 어려운 거 못 깨. 빠르다. 네, 이게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성우님들 혹은 이 러브라이브 그러니까 뮤즈 멤버들이 부른 곡들이에요. 그럼 다른 팀의 멤버들도 이렇게 영입할 수가 있나? 스토리상 그러면 되게 재밌겠네요.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저 깰 자신 없습니다. 이미 포기했어요. 이건 못 깹니다. 진짜 저 되게 힘들어요. 마우스를 막 굴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이 심정을 뭐라고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 호노카 스킬 나왔고요.
아, 저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미스클릭이 날까봐. 어, 아직 멀었어. 이 곡, 이게 좀 기네요. 지금까지 거의 풀콤보 아닌가요? 콤보 의식하면 콤보 깨진다. 91콤보 풀콤보네요. 풀콤보인데 C랭크야? 풀콤보인데?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풀콤보인데 랭크가 C입니다. 뭐야, 풀퍼펙트를 해야 된다는 건가? 아니면 애들 레벨을 올려야 된다는 건가? 좀 신기합니다. 아, 유유키 사나. 아, 이지 모드에서는 이게 한계인가 봐요. 자, 현재 랭크가 4랭크. 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 러브라이브는요 2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여기서 끊고 제가 랭크를 올려서 스토리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올리느라고 곡 하나 더 하는 거 요런 거는 너무 반복이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스토리 보여드릴게요. 네, 자, 메인 스토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자, 1화 보여드릴게요. 요거 좀 보려고요. 3학년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던 니코입니다. 네, 여전한 니코니코디. 네, 뭐 내용은 다 저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네, 참고로 센터 아닙니다. 네, 반 정도 흘려드려도 괜찮다는데 진짜고요. 아, 요건 정말 잘 만들었네요. 센터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갖고 있는 니코가 센터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센터가 그렇게 중요한가? 게임상으로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센터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아요, 그죠?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든 남학생들이든 이제 요즘 학생들은 사진 찍을 때도 누가 센터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센터는 중요하죠. 자, 야자와 니코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스토리가 재밌어, 그죠? 이걸 다 소개를 받고 나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런가요? 보통 웬만한 아이돌 그룹은 센터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지 않나?
私はニコちゃんみたいにセンターに興味があるわけじゃないからどうでもいいけど。ふふ。な、何よ。またまた。知ってるんだからね。密かに自分がセンターの時のために曲を作ってるの。 아하. 작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마키도 센터를 노리고 있었나요? 센터의 이미지에 맞게 곡을 만드는 게 普通じゃない. 글쎄, 뭐 러브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센터라고 하면은, 뮤즈에서 센터라고 하면은 그래도 호누카가 좀 자주 했던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학교 밖까지 도망을 쳤어요, 마키는. 네, 점치는 노점이 나왔네요. 어, 아직 부회장입니다. 1기 때 스토리인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얘네가 왜 아이돌을 하느냐. 얘네는요, 아이돌을 하는 이유가 학교가 폐교되게 생겼어요. 얘네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역사가 깊은 학교인데, 그 학교의 폐교를 막으려면 신입생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입생을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이돌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신입생을 많이 늘려서 폐교를 막아보자 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게 바로 러브라이브의 뮤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로카드. 아, 네, 신입 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냥한 학생 라이노입니다. 覚えが早くて。すごいです。まあそんなにできないわけじゃないよね。じゃあちょっと応用編。ライブ中には特技を使って特技を使うことでライブの雰囲気が大きく変わりますね。특기랑。ちょっとやってみようか。좋아요. 아, 쇼 할라이션. 어, 이게 어허, 그렇군요. 이지 클리어. 어? 자, 아무튼 라이브를 또 해야 되는데, 어, 라이브를 제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특별곡 말하는 건가요? 아니네. 어, 그거 클리어 하려면은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건 잘 모르겠군요. 자, 아무튼 부원도 많이 생겼고요. 자, 일단은 제가 비록 에리를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만, 네, 계속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게임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고 충분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러브라이브 스크라이돌 페스티벌, 줄여서 스크패스. 스크패스 같은 경우는 일단 몇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러브라이브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글쎄 이만한 게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토리가 충실한지 안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이드 스토리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오픈되지 않았죠? 사이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사이드 스토리의 완성도, 네, 이 사이드 스토리의 완성도에 따라서 이 오리지널 스토리일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스토리의 재탕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드 스토리의 완성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인 스토리의 완성도, 사이드 스토리의 완성도가 이 게임의 성패를 가릴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매니아의 측면에서 말이죠. 만약에 러브라이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할 만한 게임은 아닙니다. 왜 할 만한 게임이 아니냐면, 일단은 여기서 지금 스토리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 설명에서 애들 소개가 전혀 없어요. 애들 소개가 전혀 없고 그냥 막 진행을 해버려서 여자애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러브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에게는 추천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게임이 탄생한 목적 자체가 러브라이브를 좋아하는 러브라이버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그런 네 그러한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러브라이브를 모르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느냐 그러면 스토리에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 다음에 게임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 리듬 액션으로서의 완성도는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게임만 열심히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역시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러브라이브를 모르는 사람이 하기에는 아주 애매한 물건이다. 러브라이브 팬이 아닌 사람들은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게임이 이 게임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건 분명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러브라이브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다면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점에서 판매하는 이런 러브카스톤이라든지 네 최대 부원수 늘리기 이런 거는 러브카스톤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브카스톤을 계속해서 소모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게임 하다 보면은 결국 이 부원들을 더 좋은 부원들을 사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특별연습 시켜가지고 애들 지금 있는 애들 요런거 지금 합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해서 합쳐서 얘네를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세상에 거봐요. 이런걸 계속해서 얘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더 지금 3, 4, 5, 6, 7, 8성까지 만들고 싶은게 사람의 마음일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막 하고 싶죠. 네 이런 거 막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이거 봐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게 들기 때문에 결국은 러브카스톤을 많이 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브카스톤을 계속해서 구매하게 만들 테고 얘네들 아이돌이 되는 모습 네 이런 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이제 러브카스톤을 많이 사게끔 할 것 같아요. 랭크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랭크업이 좀 힘들 테고 그러면 최대 부원수도 늘려야 되고 부원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다음 뮤즈의 원래 멤버들도 다 모으고 싶을 테고 그러려면 더 많은 러브카스톤이 필요한 그런 약간의 현질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이런 게임들은 현질 없이 게임을 하면 조금 심심해지거든요. 왜냐면 팬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러브라이브 네 스쿨 아이돌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러브라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진짜 요 게임은 10점 만점에 8점 이상 드리고 싶어요. 8.5 정도? 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러브라이브를 근데 러브라이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러브라이브 관련된 어떤 게임이든 간에 한 무조건 7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러브라이브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자 아무튼 러브라이브 스크라이더 페스티벌이었고요. 저는 되게 재밌겠어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건 있죠. 역시 1코 하시는 분들에게는 1코라고 해서 일반인 코스프레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하기에는 약간 눈치 보이는 그런 종류의 게임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재밌고 좋은 게임이네요.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리듬 액션 게임은 더 좋은 게임들도 많이 있답니다. 네, 다른 게임들도 많으니까
귀여운 여자 캐릭터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리듬 액션도 재미나게 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러브라이브를 모르셔도 추천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러브라이브 스쿨 아이돌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